불이 들어옵니다. 와, 스톤이 빠진다고. 이걸 조금 순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관절 관절 다 움직이네요. 들어왔다, 나갔다. 상추들 상하입니다. 아, 요즘에 정말 마블뽕이 많이 빠졌습니다. 이렇게 다들 관심이 없을 수가 있나 할 정도로 마블 영화가 이제 계속해서 개봉을 안 하면서 대중들의 관심 속에서 많이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도 이 마블에 한번 이 뽕을 다시 한번 유지해보자. 차오르게는 못할 것 같아. 나는 역부족이야. 그래서 마블 티셔츠까지 한번 입고 와봤고요. 그래서 오늘 해볼 피규어는 엔드게임에서 아이언맨이 착용했던 나노 건틀렛 되겠습니다. 조금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아이언맨 그 핑거스냅을 했을 때는 건틀렛을 착용하지 않고 마크 85 수트에서 자자자작 인피니티 스톤 6개가 올라가서 이걸로 한 거고 초반에 인피니티 스톤을 담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 건틀렛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6분의 1이요? 아니요. 4분의 1 정답입니다. 4분의 1 나노 건틀렛도 준비를 했고요. 1:1 라이프 사이즈 나노 건틀렛도 준비해봤습니다. 짜잔. 아니 형 카톤 박스도 안 뜯고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약간 당황스러운 건 준비하려고 지금 방금 꺼냈는데 안에 박스가 없어요. 카톤 박스가 그냥 박스인 것 같더라고요. 박스 아트가 없이 있어서 살짝 좀 당황했는데 쿼터 스케일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요런 쿼터 스케일의 이런 제품들이 좀 인기가 조금은 덜한 느낌이 있어요. 내가 약간 관심이 없어서 그런가 싶기도 한데 인피니티 건틀렛 쿼터 스케일 사놓고 제일 아까웠던 것 같아. 저는 이게 10만 원 넘게 주고 샀는데 요즘에는 조금 싸게 거래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이게 왈돈 줄 알았는데 왈돈은 아니고 아 이거 뭐를 뜻할까요 이거. 뒤에도 이렇게 돼 있거든요. 뭐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나요? 아티큘레이티드 핑거. 손가락이 이렇게 움직인다. 그리고 LED 라이터 펑션이 있다. 불이 당연히 켜지는 기능이 있고 여기 아래에 굉장히 작은 글씨로 제너럴 모드가 있고 일반적인 모드가 있고 깜빡깜빡하는 그런 게 있다 라고 제가 해석을 해버렸습니다. 나노 건틀렛이라고 써 있고 이쪽에도 같은 디자인이 되어 있고 엔드게임 쿼터 스케일은 요런 단추. 제 영상들을 꾸준히 봐오신 분들이라면 공통점도 찾고 뭐 그러겠죠. ACS008이라고 써있네요. ACS가 뭘까요? 액세서리 세트 시리즈인가? 아 세트는 C가 아니고 S인데 액세서리에 AC를 같이 썼나? 응, AC 액세서리 시리즈 008인 것 같습니다. 은근히 이 액세서리도 조금씩 내주고 있죠. 열어보면은 나노 건틀렛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 아, 이런 거. 벨벳. 블랙 벨벳 느낌으로 고급짐을 나름 표현을 해준 것 같고요. 아, 소박합니다. 이렇게 단촐한 구성에 설명서가 하나 들어있고, AAA 건전지가 3개가 들어간다! 라고 써 있습니다. 요거는 뭐 바로 넣어주면 되고, 잠깐만. 이거 뭐. 이게 뭔가 잠시만요. 예. 성인용품 들어갈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하! 플라스틱인데 이 정도 사이즈입니다. 굉장히 귀엽습니다. 손이랑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좀 작은 사이즈. 일체형으로 되어 있고 나노 건틀렛이지만 나사를 조인 듯한 느낌. 장치들 이렇게 연결되는 이런 느낌들. 손바닥 디테일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거 갖고 와서 보여드릴까? 인피니티 건틀렛 쿼터 스케일을 같이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다 리뷰했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마지막 영상을 한번 참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이런 식이고 아, 이게 훨씬 크구나. 그래 어쩐지 손 크기가 다르잖아요. 타노스의 손 크기 아이언맨의 손 크기이기 때문에 좀 다른데 여기서 가장 포인트는 요 녀석은 손가락이 이제 움직이지 않는다면 얘는 손가락이 움직인다. 오 관절 관절 다 움직이네요. 마디가 이렇게 두 마디 검지부터는 세 마디까지씩 다 움직여질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핑거 스냅 빼고는 다 할 수 있는 느낌이에요. 요 정도 핑거 스냅 스멜도 살짝은 낼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약속해줘. 이런 것도 되고 배터리를 한번 넣어서 보여드려볼게요. 떡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얘까지 건전지를 한번 넣어볼게요. 얘는 건전지가 수명이 다 된 것 같아요. 어? 어디 터치였던 것 같은데? 고장난 건 아니겠지, 설마? 뭐야, 불이 고장난 것 같은데? 충격을 준 거 없는데 일단은 얘는 불이 안 들어오고요. 건전지를 넣어주면 불이 아하, 불이 들어옵니다. 얘는 살았습니다. 얘가 그럼 고장난 거네? 아니야, 이게 그럴 리가 없어. 아무런 충격 없이 그냥 뒀는데 지 혼자 라이트가 안 된다고? 그럴 리가 없... 됐다!
아 들어온다 불 들어온다 다행입니다. 그거보다 많이 작지만 라이트를 켜주면 이런 불 밝기가 되어 있습니다. 불 밝기가 조금 얘가 좀 더 어두운 느낌이 있어요. 얘가 좀 더 어두운 느낌이 있고 이 상태에서 건전지를 온 원으로 켜주면 라이트가 이런 식으로 들어오죠. 온 2로 바꿔주면 여기 터치를 할 때마다 라이트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이 정도 크기예요. 인피니티워와 엔드게임의 명판이 각각 다르게 되어 있죠. 책상 위나 사무실에다가 전시하기엔 또 이런 사이즈가 또 좋은 것 같아요. 쿼터 스케일의 건틀렛을 보여드려봤고요. 나노 건틀렛 1:1 스케일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나노 건틀렛 제가 코미콘에서 보고 굉장히 좀 인상 깊었었는데 안에 박스 아트는 구경할 수가 없는, 혹시 이거 먼저 보내주면서 박스 아트 만들어지기 전에 나와 보내준 건가? 보통은 카톤에다가 이런 것까지는 안 그리잖아요. 예, 그린 거 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고 라이프 사이즈 컬렉터블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LMS007이라고 써 있습니다. 아, 이거 007이네요. LMS는 또 뭐냐? 라이프 무비 시리즈인가? 사실 이거보다 헐크가 착용할 때 더 커지잖아요. 그거도 사실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헐크의 나노 건틀렛은 조금 더 비싸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 이거 뭐 책자처럼 되어 있습니다. 요게 뜯으면 또 흥거되는데 나는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다 보여드릴 거야. 서류철로 뭔가 되어 있는 듯한 느낌. 라이프 사이즈라고 뒤쪽에는 이렇게 써 있고요. 한 장은 앞뒤로 접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크게 설명서가 되어 있고 A4용지 크기의 카드가 한 장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같이 이렇게 두면은 그냥 그럴 것 같아요. 실물을 또 영접할 때가 왔습니다. 우와, 우와, 오 멋있어, 멋있어. 우와, 아 나 이건 진짜 장갑 끼고 만지고 싶다. 우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끼면은 딱 들어가겠죠? 손은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자 착용했다 치고, 요런 느낌. 우와. 아이언맨이 브루스 배너와 함께 이렇게 하면서 건틀렛 막 넣을 때 로켓이 막 장난도 치고 그러잖아요. 그때의 건틀렛입니다. 어, 진짜 멋있습니다. 그때의 그 감동이 갑자기 밀려오는 듯한 느낌. 마블뽕이 차오른다. 또 마찬가지로 아 이거 구부러진 거 아니네. 관절 자체가 이렇게 구부려지는 느낌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거 구부려지는 줄 알았더니 아 이거는 고정입니다. 그리고 스탠드가 사실 있어줘야 됩니다. 약간 과학자 스멜 좀 나지 않습니까? 이런 거 보시면. 그래서 여기가 가운데고 여기를 끼울 수 있게 되어 있는 거고요. 조심스럽게 얘를 여기 보시면 단자가 보이네요. 이 단자를 여기에 이렇게 끼워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끼워서 합체를 딱 시키면 오씨 가운데 손가락이랑 약지랑 약간의 이 높이가 조금 이렇게 다르길래 아 이거 움직일 거니 했더니 이렇게 그대로 픽스를 시켜놨네요. 진짜 관절이 움직일 것만 같은 이런 디테일들 너무 좋습니다. 확실히 좀 고급져 보입니다. 옆 라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도 3D다스 아닌 4개의 줄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 손목은 은색, 금색과 빨간색의 이 조합, 은색도 간간히 섞여 있지요. 여기 색깔 차이가 살짝 나는 느낌이 조금 있는데 요거는 빛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위에서 올라가면 가운데가 연하잖아요. 근데 또 요렇게 가면 색깔은 똑같은데 꺾여져 있어서 빛에 따라서 색깔이 살짝 다르게 보이는 느낌이 있지만 도색은 잘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시 전원을 할 수 있는 단자가 들어있습니다. 포트가 작게 여기 잘 안 보이게 되어 있어요. 상시 전원 할 수가 없어. 건전지를 넣어야 돼요. 그러면은 자체에 또 건전지를 넣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아는 척하면서 덤비는데 설명서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이렇게 빠집니다. 여기가 빠지면 이 녀석은 뭐가 들어갈까요, 건전지가? 뭐야? 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채널 고정! AA 건전지 3개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건전지 바로 넣고요. 불이 들어옵니다. 훨씬 쿼터 스케일보다는 좀 더 영롱하게 불이 좀 더 많이 들어오는 느낌이 좀 있네요. 모드 2로 넘기면 하나하나 깜빡깜빡 느낌. 하나하나 불이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인피니티 스톤들이 살아있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들을 줄 수가 있는 거고요. 다시 모드 1으로 바꿨습니다. 제가 왜 놀랐냐면 스톤이 빠진다고 되어 있어요. 빠져요. 자 여러분 와 여기까지 발전을 시켰습니다. 스톤 하나하나를 이렇게 분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석과 이 자석을 이용을 해서 뺐다 꼈다를 할 수 있어요. 모양이 똑같다면 건틀렛의 위치도 바꿀 수 있는 느낌인데 밑에 있는 마인드 스톤과 오! 얘는 왜 이렇게 빠지지? 얘는 지금
둘이 있고 이 껍데기만 빠졌는데? 이렇게 빠져야 되는 건데 이렇게 파란색도 이렇게 빼서 여기를 빼주면 이러면은 지금 우리가 인피니티 스톤을 하나씩 지금 모으는 거예요. 물론 리얼리티 스톤은 껍데기만 모았지만 얘도 다 빠집니다. 얘도 그러네? 이거 조금 순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대망의 마인드 스톤을 한번 빼볼게요. 잠깐만, 사람은 머리를 써야지. 양면 테이프로. 아하, 맞지? 또 이 껍데기 뭐야? 여러분, 확률은 50%입니다. 세 개는 요렇게 단자까지 해서 빠졌고요. 세 개는 지금 껍데기만 빠져가지고 오히려 껍데기만 빠지면 이 불을 껐을 때 스톤이 없는 느낌이 좀 더 들 수 있나? 빼보죠, 뭐 이렇게 해서 건전지. 나는 천재. 댓글 참 난리 나겠는데. 상훈이 형 천재다 하면서. 스톤 6개를 모았습니다, 여러분. 보니까 이게 모양들이 다 조금씩 다르네요. 달라서 바꿔 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에는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안 들어가. 인피니티 스톤을 넣기 전에 토니가 굉장히 지금 고심한 그런 흔적 이렇게도 한번 볼 수가 있겠고. 자, 여기서 깜짝 퀴즈. 내가 묻고 내가 답하는 퀴즈. 과연 이상훈은 이 스톤들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을까요? 해볼게요. 일단은 뭐 제일 쉬운 거 선정리를 잘해서 넣어주면 마인드 스톤 넣었고요. 엄지손가락 쪽에 있는 타임 스톤을 살짝 넣어주면 또 싹 들어갑니다. 리얼리티 스톤이 여기 약지거든요. 이렇게 껴주고 이거 할 때 너무 오래됐어. 와, 이런 거 할 때 파워스톤이 스페이스 스톤이야. 파워스톤이 여기긴 하거든, 이거 두 개가. 색깔이 너무 비슷하잖아. 그럼 일단은 소울스톤부터. 소울스톤은 맞아요. 이거 두 개가 어떻게 됐었지? 파워스톤이 여러분 컨닝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칠 때가 여기가 스페이스 스톤이었던 것 같아요. 꽂기 전에 일단 꼽아볼게요. 그래서 파워스톤으로 이거 쫙 이거 할 때가 검지였던 것 같고. 이게 뭐가 중요하냐 싶으시죠? 나한테는 중요해. 이게 맞아야 돼. 그래서 이렇게 돌려서 안 맞는다. 맞는 건가? 이거 맞나요? 맞습니다. 재미없게 맞췄습니다. 방금 봤는데도 좀 기억이 좀 깜빡깜빡했는데.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인피니티 스톤이 분리까지 되는 나노 건틀렛을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제가 예전에 하스브로 나노 건틀렛 한번 보여드렸었거든요. 그거 한번 가져와봤어요. 이렇게. 어떻게 비교가 한번 될까요? 자, 라이트를 이렇게 킨 상태에서 보면 높이가 거의 똑같습니다. 하지만 아래쪽에 보면 베이스가 달려 있어서 이 거치대의 크기인 것 같고, 라이트도 두 개 다 비슷하게 들어오고요. 큰 차이라면 마인드 스톤만, 하스브로는 조금 주황색 가깝고 핫토이 거는 굉장히 밝은 노란색을 띠고 있습니다. 손바닥은 아예 다릅니다. 사실 이거 손바닥이 왜 다르냐면 잡기 위해서 이렇게 좀 까만색으로 좀 해놓은 것 같고, 실제로 착용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해서 고정해놓으면 이런 식의 하스브로 나노 건틀렛까지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가지고 놀아야 되고 손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뚱뚱한 건틀렛이고, 실제로 토니 스타크가 착용할 법한 잘 빠진 건틀렛까지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어김없이 또 찾아오겠습니다요. 안녕.